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 다큐 살을 잃었다 시즌 3. 기차에서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지연 씨. 귀경한 딸이 내려온 걸까요? 아, 힘들어. 그런데 도착한 곳은 과수원이네요. 이거 말고 또 몸빼바지 없어요? 패션은 영락없는 농부. 괜찮지 않나요? 과수원, 배를 통째로 먹는 아버지와 지연 씨. 와, 소리 좀 들어보세요. 꿀배가 따로 없네요.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요. 봐봐. 마음대로 살았지 뭐. 왜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내가 언제. 중국 진출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갈 예정이에요. 그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수원에서 배를 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제2의 인생. 치열하지만 넉넉한 과수원 살이. 지금 시작합니다. 연예인을 위한 달콤한 배인생. 30세 신지연 씨. 영산강 유역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내레이션 김기향. 영산강. 평온하게 흐르는 영산강물. 나주는 배의 고장이기도 하죠. 지연 씨네 집도 배나무 옆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며 장화를 신는다. 오자마자 채비를 하는 지연 씨. 현관에서 거울을 보며 여러 준비를 한다. 모자 쓴 머리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출발한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과수원. 복장이 꽤 익숙합니다. 아, 오늘은 배를 따는 날이군요. 배를 따 바구니에 넣는다. 58세 영복자 씨, 어머니. 어머니도 배를 따고 온 가족이 바쁘군요. 8,800평이라서 많이 넓어서 다 같이 따야지 그나마 빨리 끝내거든요. 그리고 배가 또 따야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따야 돼서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일꾼에게 다가가 바구니를 고리에 걸어준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61세 신영훈 씨, 아버지. 만져보고 따. 아버지 신영훈 씨는 평생 대농사를 지은 농사 베테랑. 직원에게는 친절한 영훈 씨인데 유독 딸에게는 엄한 아빠라죠. 이거 봐봐. 이거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지. 아, 이거 못 봤어. 이거 썩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전부 다 난리 나지. 그런단 말이야. 이거 버려 여기? 아, 여기다 넣어놔. 여기다가. 아. 농사꾼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빠 옆에 서니 초보티가 팍팍 나는 지연 씨. 여기에 이렇게 딱딱 당기지 말란 말이야. 알아. 당기면은 나중에 이게 세단 싸면 이렇게 올라와 버려. 오케이. 아버지, 지연 씨 일 잘해요? 아직은 좀 서툴죠. 도와준다고 하는데 서툴어가지고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 마음 잘 압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마음이 늘 쓰이죠. 아니, 내 기준에서는 그렇게 단 건 아니에요. 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배우는데도 어려워요. 배우는데도 어렵고 이게 또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어렵죠. 그러니까 배워도 어렵고 봐도 어렵고 뭐 하면 할수록 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농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기본 이게 뭐 대수롭지 않는 거 하면서 놓치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되거든요. 좀 잘 됐다 해가지고 아, 난 농사 전문가야 하고 초심을 잃고 금방을 떨다 보면은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야, 배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창고. 조금 쉴 법도 한데 배를 수확하기가 무섭게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창고로 옮겨온 배는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거품을 거치는데요. 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배즙으로 이제 배즙 두 가지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제품으로 나올 거는 이제 숙취해소제랑 뭐 다이어트 제품이나 아니면 이너뷰티 제품들, 뭐 디톡스 제품 뭐 이런 것들. 네. 혹시 네, 그 중국 진출 혹시 생각 있으신지 해서 통화하는 지연 씨.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배즙이 중국 진출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갈 예정이에요. 이야, 귀농 3년 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당차군요. 저희가 일단 그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단 저희 배즙이 거기에서 판매가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유명 뭐 대표적인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희 배즙이 아마도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고객 관리하랴 일하랴 제가 보기엔 프로인데요.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간다. 그날 밤 집 안 그녀의 일은 지금부터라는데요. 디자인 이제 골라주는 거 어떤 게 더 고객들 눈에 더 예쁜가 이런 거 했고 우리 배즙 새로 나오는 거 그거를 그렇게 좀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연 씨가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 온라인 판매는 지연 씨가 귀농 전에도 해오던 일이었답니다. 아, 얘 보라고 뭉치. 배 깎으니까 지금 딱 가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깎어. 다리 잃어봐. 이제 배를 깎으면은 이렇게 수채가 하면서 머리 줄줄줄줄 흘려야지. 네? 집에서도 이어지는 아빠의 훈수. 와, 배 깎는 솜씨 좀 보세요. 껍질을 끊지 않고 한 번에 깎는다. 둘러앉아 배 먹는 가족. 잘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어. 엄청 다네. 이렇게 씹으면 물로 다 내려가고 끼끌까 이만큼 남는 이러니까 배가 맛있다고 그러지. 과수원 집에선 어딜 가나 배 이야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몇 과짜리지? 9과? 10과? 딱 보면 알아야지 9과짜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커서 9과 10과 정도 될 거야. 아, 딱 크기만 봐도 버릇만 해도 대충 나오지. 나도 3년 차요. 보면 딱 알아. 지금 우리 배즙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셀러 언니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나한테 다 뭐라고 하냐면 배는 물어보지도 않아. 다 나한테 지연 씨 배즙 팔고 싶은데 배즙 왜냐면 내가 리뉴얼 되는 그 파우치를 올렸잖아. 근데 이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지연 씨 마음. 어이구. 같이 한번 두고 보자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내 진짜 얼마나 더 뛰어야 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도. 야, 아빠 눈에는 아빠는 항상 그래. 아빠는 나한테. 왜 나한테만 그럴까? 뭐 나한테만 그래. 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 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엄마 아빠는 인정을 못 받고 살았어. 그 내가 첫째인데 둘째 컴플렉스가 내가 있다니까? 네 맘대로 살았지 뭘. 뭘 내 맘대로 살아 내가. 네 맘대로 살았지 네가. 내가 언제. 나한테 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 다 엄마가 큰 마음 먹고 귀농해 고군분투한 지 3년. 부모님의 아쉬운 소리에 지연 씨는 섭섭하기만 합니다. 아니 내가 안 풀렸으니까 나도 뭐 그랬던 건 있지만 끝이 뭉치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대고 하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갈수록 말도 안 듣고 사춘기가 오니까 말도 안 듣고 지 개성이도 강한 편이라 지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되고 방을 빼가지고 지그 동생한테 저 살림살이 전부 다 가져가라 하고 보증금 600만 원을 가지고 유럽 아니 천만 원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럽 그 저 배낭여행이라고 날랐어요. 아이고 간도 크네요. 아빠 돈 좀 보내줘. 거기다 간단하게 얘기했죠. 아빠 돈 없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사고뭉치여가지고 철 들어가고 있는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제 눈엔 달도 배로 보입니다. 아침 지연 씨가 책상에 앉아 신경 써서 메이크업한다. 오늘 아침 지연 씨는 평소랑 좀 다르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배랑 배즈 판매할 셀러분들 만나는 미팅인데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배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또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지 이런 거를 좀 가서 얘기도 좀 하고 하려고. 네. 서울 갈 때마다 생각난다는 지연 씨의 옛 꿈 바로 연예인입니다. 어렸을 때 약간 하고 싶었으니까 그쪽 일이 그래서 되고 싶었는데 오랜 시간 꿈꿔온 연예계 생활 인플루언서로서 때때로 화보 촬영을 과수원 일을 하며 잊혀진 연예인의 꿈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아,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 이게 더 재밌어요. 창고처럼 생긴 집 외경. 집에서 나와 차 조수석에 탄다. 아이고. 24분. 차가 출발한다. 차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쉬어야지. 그래, 나도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못 일어난 거야. 내려와야 될 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티격태격. 너는 좀 더 힘들어도 돼. 뭘 내가 제일 힘들어. 난이야. 아빠는 진짜 알지만 약속은 장난감이 지켜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 원래 약속 지키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알람 울리면 원래 일어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엄마 아빠는 내가 서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예 못 보니까 내가 안 힘들다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애들이 뭘 하는 줄 알아 나한테? 너 진짜 이렇게 일해가지고 어? 몸이 남아나냐고 그랬어 진짜로. 나한테 제발 잠 좀 자라고. 진짜로 나 얼마나 서러운데 지금 진짜 눈물 나올 것 같아. 엄마 아빠 맨날 나한테 너는 하는 게 뭐냐고 맨날 그러는데. 아 영업도 그렇고 내가 진짜 얼마나 아둥바둥 하는데 서울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체적으로 네가 다 책임을 맡고 지금 하고 있는 아둥바둥 결과가 없다 나와야지. 아니 이게 결과가 아빠도 봐봐. 알았어. 진짜 짜증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서서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납도 많이 가려는 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섭섭해. 기어코 눈물 흘리겠는데요. 지연 씨가 선바이저를 내려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는다.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눈물 닦아요 지연 씨. 나주역. 플랫폼에 홀로 앉아 기차를 기다린다. 싸울 땐 싸울 때고 프로답게 금세 마음을 다잡는 지연 씨. 기차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기다린다. 다시 힘차게 서울길에 오릅니다. 들어오는 기차 창문에 지연 씨가 비친다. 지연 씨가 기차에 오른다. 출발하는 기차. 서울의 한 저층 빌딩. 구두 화장품 등이 가득한 사무실. 지연 씨가 통화하며 컴퓨터로 일한다. 아니 이게 누군가요? 지연 씨 맞나요? 서울에선 셀러 CEO라더니 맞네요. 맞아.
배를 이렇게 재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되게 그 뿌듯하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재미라고 해야 되나? 재미도 있고 뭐 뿌듯한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행은 하긴 하겠지만 그 나주에서 배를 재배하는 일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할 생각이에요. 노트북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오늘은 직접 수확한 배로 만든 배즙을 팔러 간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박스 패키지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PPT 사실 이거 만들었어요. 지연 씨의 설렘과 긴장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나오자마자 언니한테 보내드릴 거고 좀 이런 화려한 색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빛받았을 때. 유명한 인플루언서 박경미 씨. 다시 지연 씨와 판매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박경미 씨, 인플루언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면 여기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리. 일이 끝나면 놀아야죠. 친구가 멀리서 달려와 지연 씨를 안는다. 아니, 어디서 많이 본 이 친구. 알고 보니 해체한 아이돌 달샤베스 멤버 세리 씨였습니다. 이 노래라면 저도 들어봤죠. 노래방. 첫 곡은 달샤벳의 슈퍼두파 디바. 지연 씨 얼굴 핀 것 좀 보세요. 친구가 보약이네요. 오랜만에 만나 바로 헤어지면 섭섭하죠. 요새 친구들은 선 노래방 후 떡볶이라면서요? 참. 신제품은? 신제품? 아, 숙취 해소제 우리 10월 말 11월 초쯤에 나오거든. 금방 나오네. 친구들의 관심사도 온통 지연 씨의 귀농인데요. 진짜 어려워. 어려워. 뭘 만들고 창작하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지연 씨는 힘이 납니다. 그럼 또 이제 디자인 어떤 게 좋을 맞아. 것 같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저는 2번이 마음에 드는데. 3번 중에 골라주라. 이렇게 답정 너. 나는 2번인데 왜? 왜? 뭐 이러고.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었어. 우울하고 막. 아니 근데 너는 얼굴이 안 탄다. 황보연 씨 친구. 제가 좀 억울한 게 맞다면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몰라줄 때 많이 울거든요. 그거 얘기할 때 나도 막 분해하면서 엄마가 너무하시다고. 역시 친구만한 지원군이 없네요.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서둘러 나주로 내려갑니다. 기차 안. 창문으로 멀리 63 빌딩이 보인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밤. 나주 집.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지연 씨. 그녀에겐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가로등 하나만 불을 밝혀 어두운 시골길. 점점 해가 떠오르며 밝아진다. 이파리에 내린 이슬. 다음 날 이른 아침, 채비도 없이 과수원에 오르는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지연 씨가 과수원을 오른다. 풀벌레 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시원한 공기가 허파를 가득 채우는 시간. 배나무를 살피며 걷는다. 혼자서 과수원을 찾은 이유가 따로 있다죠. 이 소리 들리세요? 새소리랑 이슬 떨어지는 소리랑 벌레 소리랑 합쳐져가지고 들리는 이 자연의 소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저도 저 길을 꼭 한번 걸어보고 싶네요.
지연 씨가 배나무를 핸드폰으로 찍는다. 보기만 해도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입니다. 현관, 흙이 묻어 더러워진 흰색 운동화. 주방에서 밥상 차리는 중. 엄마. 엄마 밥상은 언제나 진리. 라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엄마가 접시에 담아준 김치를 옮기는 지연 씨. 밥을? 압력 밥솥에서 밥을 푼다. 알지. 그때 선물 받은 거지, 꽃게.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안 도우면 한마디 하시니까. 배로 만든 깍두기는 이 집의 셀럽. 해야죠, 같이 해야죠.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밥상 위에 밥그릇을 올린다. 둘러앉은 세 가족. 과손 올라가니까 촉촉하더라. 이슬이. 이슬 맺혀가지고. 서울 자취 생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진수성찬이네요. 아니 배가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놔둘 수 있잖아. 도란도란 부모님과의 수다가 함께해 더 맛있을 수밖에요. 큰 거가 나타. 그럼 어떡해? 차가 출발한다. 밥을 먹고 엄마랑 급하게 어딜 가시나? 숙취 회사인데 그거 연구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서 지금 오늘도 간 김에 그거를 조금 한번 맛을 좀 보고 샘플 저번에 나왔는데 난 좀... 지연 씨가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에서 배상자를 꺼낸다. 이곳은 지연 씨가 개발 중인 숙취 음료 실험을 하고 있는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입니다. 자막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라임 냄새인가? 중앙 실험실 연구원이 배를 반으로 자른다. 약간 애주가 중에는 배로 숙취 해소하는 사람이 꽤 많죠. 그때는 좀 시간이 짧았잖아요. 이번에는 길게 지연 씨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배즙을 실험 용기에 붓는다. 이게 현장에서의 공정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게 한번 매 눈으로 따져보는 눈이 제법 매섭죠. 완성한 배즙을 마셔보는 어머니와 지연 씨. 지연 씨가 신중하게 음미한다. 네, 이게 한번 가열을 하고 다시 한번 여과를 한 뒤에 오늘 오신 쪽은 혹시 달성하시는지? 네, 근데 일단 맛을 한번 더 봐봐야 될 것 같고 숙취 해소제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샘플을 보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지연 씨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신철곤 씨, 나주시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센터 품질관리 팀장. 까다롭고 좀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자주 오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도 일이 바쁜데 자꾸 와가지고 귀찮게 해요. 깔끔한 건 좋은데 맛이 좀 셌어, 내가 먹기에는. 내가 너무 일반적인 배즙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과수원, 지연 씨가 트랙터를 천천히 운전한다. 곧장 일터로 온 지연 씨. 아버지 옆에 멈춰 세운다. 트랙터에서 내려 바구니에 든 배를 아버지에게 건넨다. 오늘도 묵묵히 이 일에 전념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아니네, 종이가 뭉쳐. 여기 썩었네. 세창 갖고 올까? 빵? 갖고 올게.
그래도 역시 챙기는 건 딸뿐이네요. 지연 씨가 자리를 떠나자 오케이. 자기는 너무 막 못 믿어갖고 뭐라 하고 잘못한다고 뭐라 하고 너무 그러지 마라 잘하고 있는데 그래 위태위태해서 그렇지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못 믿어 저 들을 때는 내가 조심해라 한디 아버지 마음 지연 씨도 알까요? 제가 아무리 야물어도 항상 조심해야 돼 항상 제가 지금 이것저것 돌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구나 이제 도와주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버지 상자에서 빵을 꺼낸다 모여서 빵을 나눠 먹는다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죠 다리 네가 이쪽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살아야 가소로서 그래라 좋아? 여기서 산 사람한테 가서 물려줄게. 그거 산다 가지. 응? 그거 이제 처음에는 산다 하고 다 팔고 내려와야겠다. 정리해놨어? 아니야. 오순도순 해반만찬이 부럽네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상대방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가정. 지연 씨가 배상자를 옮긴다. 그녀도 역시 가족의 힘으로 오늘도 힘을 냅니다. 배상자를 짐칸에 가득 채운 트랙터를 아버지가 운전한다. 자막 전남 나주시 영삼포 풍물시장 아이고 오늘 장이 열렸나 보네요. 엄마 연복자 씨는 딸과 함께 장을 보는 게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죠. 콩걸러 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온 지연 씨. 수산물 가게에서 오징어를 구매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연 씨는 장에 온 김에 득템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애매한데. 바로 일바지. 이거? 굉장히 시원한. 그럼 나는 별로. 이거. 이거 사자고? 아저씨 이거 입어봐도 돼요? 반바지 위에 일바지를 입어본다. 봐봐 예쁘잖아. 예쁘다. 그치 입으니까 예쁘다. 괜찮지 않나요? 봐봐. 고개가 옛날에 할머니가 입던 거랑 뭐가 달라? 그만 너만 사, 엄마 다른 거 살 테니까.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이런 데서 그래도 나름 득템한 것 같아요. 구매 의사 있으세요? 있죠. 지금 팔려고 하는데. 엄마는 안 사. 엄마와 딸이어도 취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 통닭에 튀김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꽈배기 두 개랑 이거 두 개랑 엄마 콜라 나눠 먹자. 아이스박스에서 콜라를 챙겨 감사합니다. 포장 맞춰 테이블에 앉는다. 아시는 분이야? 튀김을 나눠 먹는 어머니와 지연 씨. 덜 뜨거우니까 괜찮다. 너무 뜨거웠으면 맛은 있었겠는데 더웠을 것 같아. 엄마도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만 좀 먹어. 엄마는 이 시간에 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 나를 가둬두는 게 좀 있어.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개방적인 줄 알아? 다른 집 가봐봐. 정말. 엄마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인정을 해야 돼. 아빠가 좀 많이 가둬두긴 하지, 나를. 엄마는 그래도 좀 마음을 이해해주긴 하는데. 아빠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아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너를 믿어주니까 이해를 하지만 아빠는 너를 눈으로 안 보잖아. 어?
눈으로 안 보잖아. 아빠가? 그러지. 그냥 전화나 그냥 가끔씩 한번 하고 하지. 그렇게 막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 시시콜콜. 할 말이 많으신가 보네요. 너는 그래도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싹 하잖아. 숨김없이. 그러니까 엄마는 믿어주는 거야. 근데 아빠는 네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 아빠는 못 믿지. 다 큰 딸을 응? 뭐 새벽 2시 들어오고 뭐 1시에 들어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예의를 하겠어. 아유, 일하느라 그러니까. 찬 것만 많이 먹어도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모녀의 데이트 성공적인 것 같죠? 밤늦게 지연 씨 어디 가시나? 할머니는? I guess. 카페 위층에 있는 외할머니 댁. 콩순! 할머니! 이곳은? 아, 지연 씨 외할머니네 집이군요. 할머니 쪽 닮았나? 오빠 노래 잘하는. 오빠 노래 잘해. 지연 씨 최지원군 외할머니시군요. 과일을 나눠 먹는 가족들. 나리. 이성남 씨 외할머니. 장사원이라고 돈 번이라고 배당사원이라고 애 쓰고 밤낮 서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농사도 짓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부모 돈이라고 어미 아버지 돈이라고 얼마나 신경 쓰고. 그러게 여태까지 그 집이 나이를 걸고 있더랑 남편 안 낳죠. 할머니가 있어 지연 씨는 버티나 봅니다. 이제 그 시간처럼 이제 더 잘하자라 이제 여태까지 경험했을 게 이제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요. 염용준 씨 네네. 외삼촌. 나리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 짓고 귀농해 산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특하죠?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기특하고 그렇죠? 몸 먹고 남으면은 그것이 외삼촌도 달콤한 외갓집 식구들과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자막 피읖 카페. 이곳은 또 어디죠? 그녀가 야밤에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외숙모 외삼촌의 카페이자 제가 나주 오면 항상 작업하러 오는 카페예요. 그동안 배가 잘 팔렸나 확인하러 왔답니다. 주문 받았던 제품들 주문서를 문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명절에는 한 2천 3천 건 정도 들어오고 뭐 이제 한 달에 거의 한 3, 400건? 많으면 500건까지도 들어와요. 이야. 지연 씨,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버신다는 얘기예요? 며칠이요? 말해도 되나? 한 2, 3억 정도? 자막, 출연자의 네. 수입은 그 변동될 수 있음. 우와, 아버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낮, 과수원 창고. 손님을 응대하는 지연 씨. 몇 박스? 7.5kg짜리. 네. 12박스랑 15kg짜리 두 박스. 아. 오늘은 주문자가 오는 날. 차 트렁크에 배상자 싣는 걸 도와준다. 지연 씨 이렇게 직접 와서 사가시는 분들 많나 봐요. 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직접 과수원도 보고 싶어 하시고 이제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으시다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차 뒷좌석까지 배상자를 실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까지 이를 거들고 이러봐 이러봐. 다리에 깁스한 아버지가 상자를 카트에 싣는다. 지연 씨가 아버지를 도와 상자를 옮긴다. 엄마까지. 아이고, 탈탈 털어서 방. 와, 오늘 완판했네요. 왜요? 우리 지연 씨 앞으로의 꿈 안 들어볼 수 없죠? 판매자로서도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되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배의 생산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많은 걸 많이 배워서 더 좋고 더 맛있는 건강한 배를 생산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노랗고 탐스럽게 열린 배를 보니 알겠습니다. 아, 이 정도면 싸겠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지연 씨는 배를. 배는 지연 씨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지연 씨는 가족, 친구, 그리고 배까지 모두 함께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다양한 일에 열심히 임하는 지연 씨. 솔직히 귀농을 꿈꾸진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SNS로 판매를 하면서 또 배 재배도 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길을 혼자 만들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네, 이게 저한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아니었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또 여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연아, 즐거운 그 농업, 농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빠는 항상 네가 자랑스럽다 할까? 아무튼 그래, 잘해. 변함없이 꾸준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우리가 본 지연 씨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쭉 농부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같은 농사를 네 번이나 실패를 한다는 게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고집이 엄청 세세요. 네, 그리고 사장님의 주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정직하면 먹여 살려야 될 삼남매 먹여 살려야 될 지장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농담처럼 하고 했어요. 가장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키워서 안심하고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각오가 늘 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타이틀 KTV 귀농 다큐 8월이랐다 시즌 3 다음 시간에.